안녕하세요.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. 오늘은 SBS 너는 내 운명의 100회 특집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. 추자연 우효광 부부가 함께한 SBS 100회 특집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이 올해 최고 시청률 기록을 세웠습니다. 이날 방송에서는 100회를 맞아 1년 3개월 만에 등장한 추자연 우효광 부부의 모습이 첫 공개됐는데요. 이 부부는 결혼식 일주일 전의 모습을 공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. 우효광은 결혼식에서 낭독할 혼인서약서를 연습했고 내용을 확인한 추자연이 내용을 지적하는 이 장면이 분당 최고 시청률 10.6%를 기록하며 최고의 1분을 차지했습니다. 이 밖에도 윤상현과 메이비 부부의 가족송 제작기도 공개됐는데요. 5년 만에 녹음에 나선 메이비는 여전한 보컬 실력으로 가족송의 완성도를 높였고 윤상현 역시 지원 사격에 나서며 녹음을 마무리했습니다. 100회 특집 너는 내 운명은 다음 주 방송부터 3주 동안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. 사진은 SBS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.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박미라였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